안녕하세요. 나무사랑입니다. 오늘은 카네이션을 한번 떠볼 건데요. 제 지난 동영상 중에서 이미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네이션은 좀 실이 많이 들고 좀 무겁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뜰수 있는 걸로 실도 많이 들지 않고 좀 간단하게 뜰수 있는 버전으로 한번 새롭게 떠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버전과 그 다음에 이렇게 호빵형 버전으로 이두 가지를 떠볼 건데요. 6단까지는 뜨는 방법이 똑같아서 여기 납작하게 하는 방법, 이 호빵 뜨는 방법 이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물은요, 세 가지 색깔 필요합니다. 꽃을 떠줄 빨간색, 그 다음에 호빵을 떠줄 흰색, 그 다음에 줄기를 떠줄 초록색입니다. 요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되고, 근데 저처럼 요렇게 분홍색인데 여기 안쪽에는 약간 더 진한 색이 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 한 색깔로, 분홍 색깔 한 색깔로 뜨는 것 보다가 여기 안에는 조금 더 짙은 분홍색, 여기는 여리여리한 분홍색을 뜨면 더 풍성해 보이고 예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뜨실 분들은 요 바탕에 뜰 색실 하나만 더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색깔 하나로, 만약에 분홍이면 분홍, 빨강이면 빨강, 여기 하나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오늘 바늘은 5호 바늘을 쓰겠습니다. 가위 필요하고요. 오늘은 돗바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직링을 먼저 만들게요. 요원 사이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오세요. 그리고 사슬을 3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파리부터 뜨고 있는데요. 여기 매직링 안에 요 초록색을 한길긴뜨기를 7개를 할 거예요. 6개까지 하고 다시 뵐게요. 자, 6개 뜨셨죠? 그러면 마지막 7번째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요.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두 가닥만 먼저 빼고, 요두 가닥인 상태에서 꽃 색깔을 가지고 올게요. 저는 빨간색으로 뜨겠습니다. 꽃 색깔을 가지고 와서 여기 두 가닥 남은 여기에다가 이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매직링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 매직링 안에다가 5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이 매직링 안에 그대로 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5개, 4개까지 하고 다시 올게요. 자, 다 오셨죠? 전 4개 다 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개를 더 뜰게요. 5개를 뜨는데 여기에서 두 가닥 빼고 잠깐 멈춰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록색은 이따가 줄기를 뜰때 다시 하긴 할 건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다 끝나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걸그적거리니까 일단 초록색 실은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흰색을 가져오셔요. 흰색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 3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3개를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지금 코빵뜨기 할 때처럼 2단을 뜰 건데, 2단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을 넣어서 총 24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얘가 나온 빼뜨기 한 자리 바로 여기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한 개 더 해주셔요. 그럼 한 코에 두 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해줍니다. 여기 초록색 끝부분까지만, 요 부분까지 와서 다시 뵐게요. 하셨나요? 예, 마지막 코에 저도 지금 한길긴뜨기 한 개만 해놓은 상태고, 하나를 더 하면서 두 코 빼주고, 두 가닥만 걸려있을 때 꽃 색깔 실로 교체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심히 잘 봐주셔요. 여기서는 그냥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빨간색 꽃 부분에서는 일항뜨기를 할 거거든요. 뒤코만 두 가닥의 V자로 생긴 두 가닥의 가닥 중에 두 가닥 중에 여기 뒤쪽 가닥만 하나씩 걸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해줄 거예요. 일항뜨기로요. 자, 실을 감아서 요 내려오는 실 뒤쪽 편 뒤쪽 가닥에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두 개. 되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코도 V자로 생긴 이 두 가닥 중에서 뒤쪽 한 가닥만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꽃을 뜨기 위해서 여기 다섯 코를 떴었잖아요. 근데 다섯 코 중에서 일항뜨기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하면 총 열 코가 됩니다. 두 개씩. 여기도 두 개를 하는데 한 개를 완성하고 난 다음 하나는 반만 완성하고 그 다음에 빨간 흰 색깔 실로 호빵 색깔 실로 다시 갈게요. 빼뜨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자, 2단까지 이제 완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단을 뜰 건데 호빵의 3단 규칙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단 사슬을 3개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첫 번째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그 다음 코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순서대로 갈게요. 이미 한 코를 떠났으니까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이렇게 해서 여기 흰색 끝나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오셔요. 실 교체하기 전까지요. 다 오셨죠? 하나, 한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두 개인데 한 개는 완성해 놓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는 반만, 그 다음에 이때 이 코가 너무 커져서 미우면 이 뒤에 흰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코가 작아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칙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1단에서 여기 일항뜨기를 했기 때문에 2단에서도 일항뜨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하나만 일항뜨기를 하고 그 다음 단부터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한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하나, 둘, 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셔요. 다 오셨나요? 자, 이제 두 코 남았으니까 한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두 개를 하시기 전에, 빼기 전에 실을 바꿔줄게요. 곱방 바탕색으로 바꾸고, 여기가 너무 코가 커졌으면 이 빨간색 실을 잡아당겨서 코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둥 세웠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슬을 세 개 올려주셔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색은 지금 또 이따 다시 쓰긴 할 거지만 지금 다 썼거든요. 초록색 실 자를 때처럼 미련 없이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달려있는 실은 이 흰 색깔밖에 없어요. 흰 색깔로 우리가 호빵 뜰 때 하는 것처럼 6단, 6단까지 그냥 쭉 떠갈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4단 뜰 차례인데 3단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규칙으로 갔었잖아요. 이번에 4단은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는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이미 떴지요? 하나,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되셨죠?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까지 그냥 한 바퀴 삥 돌아서 하나, 하나, 둘 하는 규칙으로 여기 끝까지 와주셔요. 이제 저는 세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그리고 이제 또 빼뜨기를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자, 이제 5단 넘어갑니다. 5단 또 사슬 3개를 만들어 놓고요.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세 번을 한 다음에 네 번째 코에는 두 개를 할게요. 이미 하나 떴고요. 둘, 셋, 네 번째는 한 코를 그 자리에 그대로 더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까지 뜨고 그 다음 코에는 두 개를 넣어주고 반복 그대로 해서 여기 끝까지 돌아오셔요. 저는 이제 네 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코. 세 코는 평범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여기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 되셨죠? 그러면 이제 5단 끝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자, 이제 5단까지 다 떠서 호빵의 앞면은 다 뜬 거거든요. 그럼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슬을 또 3개 올려주시고, 여기서는 호빵의 옆부분이 되는 단인데요. 6단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해서 한 바퀴 삥 돌리시면 돼요. 그냥 각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만 쭉 해서 여기까지 돌아오셔요.
예, 이제 두코 남았어요. 두코 마셔. 한길갱트기를 끝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자, 여기는 납작한 버전과 호빵 버전 공통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사슬 세 개를 떠놓고, 줄을 좀 길게 빼놔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꽃을 만들 건데요. 요거를 보시면, 여기 밑에는, 요 밑에 색깔하고 요게 살짝 다르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뜬 거냐면, 지금 여기 바닥 뜰 때, 좀더 진한 인디언 핑크로 요 바닥을 요만큼 떠놨고요. 그 다음에 꽃을 여기 위에다가 뜰 건데, 꽃은 베이비 핑크로 뜬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요거 바닥 뜰 때, 요거 다른 색깔을, 뭐, 미리 진한 색깔을 먼저 떠놓으시고, 꽃뜰 때는 조금 연한 색깔을 뜨시면 이렇게 투톤 느낌이 납니다. 자, 저는 여기는 빨간색은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 위에다가 그대로 빨간색으로 뜰게요. 이 빨간색 실을 가지고 오셨죠? 꽃을 뜰 색깔을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지금 요게 본래 모양입니다. 꽃 모양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셔요. 이렇게. 본래는 여기가 위인데 꽃을 아래로 가게 하고 이 실을 어디에다 고정을 할 거냐면 우리 여기 첫 단에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를 뜨고 여기 꽃잎을 떴었죠. 그때 꽃잎을 뜰때 이랑뜨기 한거 기억하시죠? 뒤에 한 가닥만 걸어서 이랑뜨기를 해서 앞에 가닥은 이렇게 이렇게 한 가닥씩 이렇게 살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 이렇게 살아있죠? 여기 제일 처음 가닥에 바늘을 넣고 실을 당겨와서 그냥 사슬뜨기 세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사슬을 세개 올려서 한길긴뜨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슬 두 개를 더 떠주셔요. 하나, 둘. 그러면 이거는 한길긴뜨기 한개 하고 사슬 두개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우리 이랑 하나 남은 여기에다가 이 작업을 세번더할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사슬을 두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사슬을 두개 만들고 자, 여기에서 한길긴뜨기를 할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한길긴뜨기를 좀 길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길게, 이 몸통을 좀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 두 개. 자, 그러면 한 이랑에 한길긴뜨기 네 개가 들어갔어요. 그 사이사이에는 사슬이 두 개씩 있고요. 그 다음 이랑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옆에 있는 이랑으로 또 길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를 길게 해준 다음에 사슬 두 개. 또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길게 해주고 사슬 두 개. 자, 그러면 세 개가 들어갔죠? 한 개만 더 할게요. 한길긴뜨기 4개까지 끝났어요. 그 제일 여기 끝났는데 마지막에는 사슬을 안 해줍니다. 사슬 해주지 마시고 이렇게 빼서 똑바로 돌려보셔요. 그러면 이렇게 오글오글한 카네이션 꽃잎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렇게 그냥 놔두면 여기가 이렇게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얘를 고정시켜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단에 지금
꽃을 만들었고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우리 첫 번째 기둥 보이시죠? 첫 번째 기둥 말고 요거 말고 그 다음 기둥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세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있는 공간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요거는 네 번째 공간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 아까 우리 여기에 두 번째 기둥에다가 고정을 시켰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기둥 하나 건너뛰고, 여기다가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 꽃잎을 펼쳐보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 꽃잎, 이 공간에다가 우리 짧은뜨기를 했었죠. 그 다음 공간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공간에. 아까는 처음 시작해서는 네 번째 공간에 제일 처음 짧은뜨기를 했었죠. 여기서부터는 계속 세 번째 공간입니다. 이 짧은뜨기 한 공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만 네 번째 공간에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면 개수가 맞지 않아서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를 떠주고 또 뒤쪽 편으로 가서 판에다가 여기다 짧은뜨기를 했죠. 한 몸통 건너뛰고 그 다음 몸통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 또 이동할 때는 하나, 둘, 셋. 자, 요 부분에 우리가 짧은뜨기가 됐죠. 요 공간에. 그럼 그 다음 공간부터 세서 한 공간, 두 공간, 세 번째 공간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또 이동할 때는 사슬 세 개. 고정을 여기 말고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로 고정해주고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다시 이 꽃잎 쪽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고정 짧은뜨기로 고정한 부분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다가 또 고정을 해주세요. 이동은 사슬 3개입니다. 그리고 판으로 다시 옮겨가서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해주고 나서 또 꽃잎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간 짧은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하고 또 뒤쪽 편의 공간으로 갈게요. 고정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 고정했으니까 이건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공간을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마지막까지 다 온 겁니다.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할 때도 여기에 처음에 고정할 때는 사슬뜨기 안 하고 곧바로 여기 몸통에다가 고정을 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은 사슬뜨기를 하지 말고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아까 우리 고정한 곳에 한 코 건너서 여기에 짧은뜨기로 고정을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매듭 지우셔요.
그리고 실은 잘라버리셔요. 이제 빨간색 다 썼습니다. 실을 빼서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실 남은 거 뒤쪽으로 보내버리시고 그러면 이렇게 꽃잎이 됐어요. 실 많이 들지 않죠? 실 절약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좀 잡아당겨주면 꽃잎이 살아서 굉장히 풍성하게 보입니다. 실도 별로 안 들었는데 되게 풍성하게 보이죠? 옆모습도 되게 튀어 올라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줄기를 하나 만들고 지나갈게요. 줄기 색깔 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에 꽃은 다섯 코를 떴고 여기 이파리 부분, 요 줄기 부분은 일곱 코를 떴었어요. 이렇게 세서 하나, 둘, 셋,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지나고 나면 여기 중간에 여기가 네 번째 코가 가장 중앙이거든요. 여기다가 실을 걸 건데요. 요 기둥에다가 실을 걸으세요. 요 기둥. 실을 가지고 와서 건 다음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셔요. 그리고 줄기를 밑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면 되는데 줄기가 똑바로 내려가는 것도 예쁜데 살짝 꼬부러지는 것도 예쁘거든요. 왼쪽으로 꼬부러져도 괜찮고 오른쪽으로 꼬부러져도 괜찮으니까 꼭 똑바로 떠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뜨시면 됩니다. 자, 사슬 하나 했죠. 어디에다가 첫코를 뜨냐 하면 2단과 3단 여기 경계 부분 보이시죠? 여기 2단이고 여기 3단인데 이 경계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아무 곳이나 찔러도 돼요. 이 경계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온 다음 빼뜨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3단과 4단 3단과 4단의 경계를 보시면 여기가 3단이고 여기가 3단이고 여기가 4단이잖아요. 3단과 4단이 걸쳐지게 이렇게 만약에 똑바로 가시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살짝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시려면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하시면 돼요. 저는 살짝 삐딱하게 가볼게요. 실을 빼와서 빼뜨기 또 사슬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4단과 5단을 갈게요. 지금 여기가 4단이고 여기 5단이잖아요. 4단과 5단의 경계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자, 그럼 4단까지 했고 그 다음에 5단과 6단 사이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사슬 하나 해주고 5단하고 6단 사이에 또 경계에다가 바늘을 찔러요. 이렇게 여기가 경계거든요. 그러면 5단과 6단을 걸쳐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하셨죠? 그리고 실을 이렇게 해서 끝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이대로 빼버리셔요. 꼭 눌러주시고 요거는 호빵 안으로 보내버릴게요. 여기 처음 실도 이것도 호빵 안으로 보낼게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그냥 만약에 내려오려면 요렇게 줄을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꼭 똑바로 내려올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도 자연스럽고 예쁘죠. 자, 호빵형 뜨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호빵 뜨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납작이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주림인데 되게 쉬운 코주림 방법 아시죠? 일단은 한 코에 하나씩 네 개를 떠요.
순서대로 4개를 뜬 다음에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서 또 4개를 떠요. 한 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4번 뜨고 한 코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바퀴 돌아오셔요. 마지막 코는 이제 한 코 띄어버리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7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8단도 계속 줄이기인데 여기서 한 코에 하나씩 세 코를 뜨고 그리고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또 순서대로 세 코를 뜨고 세 코마다 한 코씩 건너뛰고 한 바퀴 빙 돌고 오셔요. 세 코를 뜨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 코 남았을 때 빼뜨기. 8단까지 다 떴고 이제 9단 갈게요. 9단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사슬 3개 올려준 다음에 9단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두 번을 뜬 다음에 그 다음 코 한 코를 건너뛰어 버리고 또 두 코를 떠주고 이 작업을 한 바퀴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가서 다시 뵐게요. 이제 마지막 한 코 남았을 때 또 빼뜨기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완성을 하시고 또 세 코를 올려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번에는 한 코 건너 한 코씩 지금 한 길긴뜨기 하나 한 코를 했으니까 그 다음 코는 빼 뛰어넘고 또 한 길긴뜨기 한 바퀴 삥 돌아서 오시면 됩니다. 한 코 건너 하나씩 한 바퀴 삥 돌아주세요. 나오셨죠? 그럼 이제 한 코 남았을 때 또 빼뜨기 이 정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주 조그만 구멍이 생겼죠. 여기는 더 이상 뜨지 마시고요. 실을 적당하게 잘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실을 이렇게 뽑아주세요. 실을 뽑고 이렇게 잡고 여기 보면 코가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코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 코 중에서 지고 있는 이 실을 이렇게 한 가닥씩만 뺄 건데요. 매 가닥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코 건너 하나씩 가닥만 뺄게요. 자, 요걸 먼저 제일 먼저 빼볼게요. 그 다음에 요 가닥 건너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건 건너뛰고 그 다음 가닥 한 코 건너 하나씩 이렇게 실을 빼주세요. 점점 요 구멍이 조그매지고 있죠? 그럼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여기까지 빼주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오므라들어요. 너무 세게 당겨서 여기를 꽉 조여주지 마시고 살짝 빈 공간이 요만큼만 있게 해주세요. 여기가 너무 모여있으면 더 밉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아무 곳에서나 바늘을 넣어서 사슬 하나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들은 이 호빵 속으로 넣어서 정리해 버리시면 돼요. 비교적 간단하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납작이를 만들면 좋은데요. 이 실은 이렇게 해서 호빵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호빵이 안 되고 이렇게 납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세미실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빵빵하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돼요. 아이고 참나.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방법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이렇게 D가 납작한 거. 근데 D만 봐도 어떤 방법인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랑 이 방법으로 해서 납작하게 해서 레이스를 뜨면 여기가 굉장히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코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 실은 수세미 실이 아니라서 이렇게 나와도 좀 비교적 예쁜 것 같은데 수세미 실로 떠보면 여기가 많이 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뜨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호빵을 다 떴으니까 납작하게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다 떴고 6단 제일 마지막 단은 뭘 했었냐면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둘렀거든요. 여기서 이제 납작하게 하는 카네이션은 그 다음 코는 건너뛰고 또 한 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또 한 코 건너뛰고 하나 하고 호빵형으로 하면 나중에 코수가 너무 많아져서 편물이 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무조건 한 코 건너 하나씩 한 바퀴를 돌고 오시면 됩니다. 한 코 건너 하나씩입니다. 다 오셨죠? 그러면 한 코가 남아있죠? 건너뛰고 한 코, 두 코, 세 번째 코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세 코를 올려주셔요. 이번 단도 마찬가지로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하겠습니다. 여긴 건너뛰고요. 그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또 그 다음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마찬가지로 계속 한 코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한 길긴뜨기. 건너뛰고 한 길긴뜨기 해서 한 바퀴 돌고 오셔요. 자, 다 왔습니다.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얼만큼 공간이 남았나 보면 아직 좀 큽니다. 한 바퀴만 더 돌릴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 코 건너 하나씩 한 길긴뜨기를 할게요. 일단 사슬 세 개를 올려주시고 한 코 띄우고 요 코는 건너뛰고 여기에 한 길긴뜨기 또 한 코 건너서 한 길긴뜨기 계속 한 코씩 건너서 한 길긴뜨기입니다. 또 한 코 건너서 마지막 코에 한 길긴뜨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일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지 마시고 여기에 한 길긴뜨기의 머리에 보면 여기 사슬이 보이지요? 이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마무리를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빼주시고 좀 모양이 얘는 좀 웃기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거든요. 이 실은 이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요거는 같은 색깔로 여기다가 하나 체인 보이시죠? 여기 빼뜨기를 한 바퀴 돌렸는데 여러분은 뭐 이쁜 색깔이 있으시면 예를 들면은
요런 빨강색으로, 아니 꽃 색깔로 한 바퀴를 돌려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꽃 색깔 말고 그냥 이 호떡 색깔, 이흰 색깔로 그냥 한 바퀴 돌릴 건데, 어떻게 돌릴 거냐 하면, 휠을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1단, 2단, 3단, 4단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스티치 하려고 하는 자리가 4단이거든요. 4단에서 바늘을 푹 찌르면 6단에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 5단으로 바늘이 나오지 않고 건너편에 있는 6단에 나오게 이렇게 바늘을 찌르세요. 그리고 이 실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바늘로 실을 끌어서 이렇게 갖고 와요. 그리고 여기 몸통을 통과해서 바늘을 또 뒤로 보내요. 실을 끌어와요. 빼뜨기. 마찬가지로 고랑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뒤에 있는 실을 끌어와서 빼뜨기. 찔러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근데 이때 빼뜨기를 너무 쫀쫀하게 하면 이 편물이 우니까 너무 쫀쫀하게는 하지 마셔요. 찔러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고랑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고랑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자, 요렇게 여기에 체인이 하나 요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잘안 보이시면, 요건 좀잘 보이시나요? 자기 똑같은 색깔을 해서 눈에 띄진 않지만, 요렇게 체인이 한 바퀴 요렇게 가는 게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매 고랑마다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한 코도 빠뜨리지 말고, 이해되시죠? 빼뜨기, 빼뜨기. 뒤에는 어떤 모양이 됐을까요? 요렇게 돼 있네요. 뒤에는 그냥 이렇게 바늘로 꿰맨 것처럼 한 줄이 요렇게 나요. 또 마찬가지로 고랑에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요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도시면 돼요. 거의 다 오셨나요? 저는 이제 한 선옥 3코 정도 남았거든요. 고랑에 푹 찔러서 실을 걸어서 빼뜨기. 고랑에 푹 찔러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이제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실을 이렇게 길게 빼서 이렇게 빼버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이 여기거든요. 요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게 뺀 실을 감아서 뒤로 보내버릴 거예요. 요렇게 됐어요. 뒤에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4단에서 관통해서 6단을 요렇게 스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여기에 내려가지 않고 요단에서만, 6단에서만 요렇게 박음질이 돼 있으면 돼요. 요런 상태가 됐고, 얘들은 꼬리들은 잘 묶어서 이쪽으로 보낼게요.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됐어요. 요 뒤에 꼬리실들 이런 거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됐습니다. 요 상태까지 됐는데요. 여기서 멈춰도 예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좀 작지요? 좀 모양이 작으니까, 크기가 좀 작으니까, 레이스를 한번 둘러줄게요. 지금 여기에 4단에 이렇게 한 바퀴를 우리가 체인을 둘렸어요. 5단은 지금 이런 상태로 왠지 뒤걸어 한길긴뜨기, 뒤걸어뜨기 한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한 상태가 돼 있는데, 그 몸통을 하나 걸면 돼요. 몸통을 하나 걸어서.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따 여기 짧은뜨기에다가 빼뜨기해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슬을 3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 기둥 한 개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기둥입니다. 이게 결국은 5단의 기둥이에요. 5단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기둥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짧은뜨기 이해되시나요? 한 기둥 건너서 한 기둥 건너서 그 다음에 계속 레이스를 짜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한 기둥 건너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 기둥 건너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요 코를 건너면 얘는 코가 아니에요. 얘는 코가 아니고 우리가 코와 코 사이에 요걸 넣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가 뜨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이 코 말고 바로 옆에 코에 물론 제가 코라고 얘기하지만 한길 긴뜨기의 몸통입니다. 몸통에다가 계속 짧은뜨기를 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셔요. 거의 다 오셨나요? 저도 거의 다 왔습니다. 하고 마지막 기둥하고 여기 지금 한 코가 남거든요. 그러면 사슬 3개 세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서 빼뜨기 여기 이따가 여기서 빼뜨기 할 거예요 하면서 짧은뜨기 한 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슬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거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조그만 사슬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아까 짧은뜨기 한 사슬이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실은 끊어줄게요. 꼭 잡아당겨서 이제 실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실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도 따로 하시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리본을 하나 묶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리본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리본을 묶어줄 실은 한 30cm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이렇게 두 줄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도 예쁘고 또 하나만 가지고 묶어도 예뻐요. 어디에다가 실을 뺄 거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여기 왼쪽에서부터 세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른쪽에서부터 세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에다가 이 줄기를 처음에 고정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요. 그 자리 그대로 실을 빼오세요. 이렇게 해서 양쪽 끝을 길이를 딱 맞추고 그리고 두 개를 한번 묶어주세요. 묶어주신 다음에 리본을 만들 때처럼 이렇게 잡으시고 이쪽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묶으셨죠. 그 다음에 이 꼬리는 이렇게 가지런히 앞으로 보내고 묶은 상태에서 이 끈은 가지런히 앞으로 보내고 얘를 이걸 다시 한번 묶어줄게요. 그런데 묶는 위치가 아까는 이렇게 묶었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얘를 묶어줄게요. 묶을 때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바늘로 빼도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워낙 작아서, 이게 작아서 묶기가 힘드시면 반대로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묶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묶을 거예요. 요 사이로 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바늘을 요 사이로 집어넣어서 고리를 뒤로 이렇게 빼면, 그리고 힘 주어서 꽉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꼬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크기는 비슷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줄기가 똑바로 내려왔죠. 얘는 줄기가 살짝 비뚤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이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블링블링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한 걸 보고 여기다가 좀 진한 핑크를 넣고 여기 살짝 이렇게 연한 핑크를 넣으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카네이션이 됩니다. 예쁘게 잘들 만드셨나요? 만약에 뜨시다가 생각대로 안 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예쁜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